아,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저기 최경환 연구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잘 소개를 해주셨고요. 아, 일단 제 스타일은 조금 우리 좀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시면서 어려운 것들 또 성경에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 그런 걸 듣는 시간이 그쵸?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강의를 사실은 제가 그 강의를 한다고 할 때 엄청 양이 많아요. 이게 성경적 정체성, 성과 윤리, 기독교 신앙과 여성, 뭐 여성과 설교, 여성 리더십. 제가 너무 많이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막 엄청 했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내가 이걸 언제 다 해. 근데 준비는 다 저기 강의하는 했는데요. 안 되겠어요. 오늘 두 시간인데 중간에도 좀 잠깐 쉬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좀 하면서 하려고 그러면 이 양을 다 못할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성경적 정체성은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성차별적 설교, 그 다음에 이제 성에 대한 거, 기독교 신앙과 성에 대한 부분이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약해요. 그래서 고기 부분을 조금 하고 그리고 바로 여성 리더십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신에서 박사학위가 교회 여성 리더십이에요. 최초로 총신에서는 여성 리더십은 최초로 제가 받았고요.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여성 그 이후로는 여성 실천 신학 박사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던, 여러분 혹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시면 총신에서 여성 과목 폐지시켰다 뭐 이런 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장본인이고 이렇게 여성을, 그러니까 총신 여성 잔혹사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저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총신에서 합동해서 40여 년을 신앙생활하고 총신에서 10여 년을 신학하고 박사까지 하고 강의를 한 7년 정도 했는데 이렇게 내쳐지면서 제가 느끼는 게, 아, 이제 총신에 대해서 좀 이제 바깥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제 여성 차별을 하지 말도록 제가 이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제가 많이 경험해서 여러분들도 또 교회 현장에서 그런 것들 한번 오늘 나눴으면 좋겠고요. 제가 총신에서 여성 리더십으로 박사학위 받는다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그것을 여성에 대해서 되게 막혀있던 교수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은퇴를 시키시더라고. 제가 2009년에 박사학위를 받는데 그 전부터 막 저는 이걸 써야 되는데 난 목숨 걸고 쓸 거야 막 이러는데, 이게 지도교수와 또 같이 동료들, 같이 박사 공부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너 왜 그런 걸 써가지고 왜 교수님을 힘들게 하니 뭐 막 이제 주위에서 말렸는데, 그리고 막 조바심 갖고 있었는데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은퇴 쫙 나가시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서 저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이걸 쓴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 리더십은 사실은 저 자신을 지키는 거였어요. 이것을 논문을 쓰지 않으면 제가 살아가기가 어렵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이 세상에 여성으로 태어나서 내가 뭐 남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주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인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내 안에 무수하게 질문이 던져지고 반항이 생기고 억울함이 있고 분노가 있는데 내가 이걸 신앙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다 감내하기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뭐 너 혼자 이렇게 힘들게 뭐 이러냐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성 리더십을 외치는 게 저 자신을 일단 지키는 방식이었어요. 제 신앙이든지 제 삶이든지 저의 존재 자체를 지키는 방식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한 건데, 하고 나니까 길도 하나님께서 이제 가리킬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셔서 이제 총신에서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과연 여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저 그게 되게 중요했어요.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건 다 남성의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뭔가 교회를 열심히 하고 막 그냥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는 마르다와 같은 신앙이 최고. 그런데 뭔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깨닫고 도전하는 마리아 신앙은 너 안 돼 그러지 마 이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들에게 길들여지는 신앙의 여성, 그런 것들이 너무 이거 한국교가 너무 가부장적이다, 남성적이다라는 걸 제가 결론을 내리게 됐고, 그래서 이제 여성 리더십, 여성이 이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관문이 뭐죠? 여성 안수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교회의 여성 리더십은 결국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이제 목사직인데 그게 제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여성 안수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혹시 존 스토트 목사님
아시죠? 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이 이 여성 리더십은 세속적 기류에 속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창조와 구속, 또 어떤 정의와 사랑, 또 인류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하나의 도전이다. 긴급한 도전이다. 어쩌면 제3의 종교개혁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인 거죠. 어쩌면 종교개혁이라는 게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어도 사실은 여성은 제대로 여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만인 제사장설, 종교개혁이 외쳤던 만인 제사장설이 과연 여성들에게도 만인 제사장설이 유효했냐 안 했냐, 오늘날 21세기에 여전히 개혁을 외치고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요. 여전히 근데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과연 만인 제사장설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가? 오히려 중세처럼 가고 있어요, 여성들에게. 그래서 스토트가 말한 대로 제3의 종교개혁의 길은 여성 리더십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하고 지금 이제 이 사회가층에서 지금 뭐 강남 혐오 살인사건 이런다든지 여성 혐오가 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여성 차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총신에서 여성 차별을 받았잖아요. 이게 합동과 총신에서 계속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저는 막 핍박받으면서 신앙을 지킨 사람이었는데 결국 총신 합동에서 요구하는 거는 여성은 잠잠하라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은 똑똑하면 안 되고 남자보다 많이 배웠어도 안 되고 시키는 대로 해라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하는 그게 다 거의 다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가부장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 총신에서 잘리고 어디 연구원에서 뭐 강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개설했는데 이대 학생 두 명, 여학생이 두 명이 이제 그 강의를 신청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이 수업을 왜 신청했냐 그랬더니 교회를 가면 페미니즘은 얘기 안 하고 맨날 신앙만 얘기하니까 답답하다는 거야. 내가 여성인데 자꾸 기독교 신앙만 얘기하는데 페미니즘을 무조건 막 얘기도 안 하고 또 뭐 알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학교 이대는 또 페미니즘이 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교를 가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도 이제 크리스천 미션 학교지만 그래도 이제 이 페미니즘은 되게 강한데 어떤 신앙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기독교 신앙, 학교 가면 페미니즘. 그러니까 이 사이가 이 양 극단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걸 해결하고 싶어서 여기를 찾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학생의 얘기를 듣고 딱 머리를 때리더라고요. 아 맞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페미니즘 되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왜 여성을 만드셨을까? 왜 남성을 만드셨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하나도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여성 하면 제가 신대원에 총신 신대원에서도 강의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다 이제 목사 되려고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여성 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 게 잠잠하라. 여성 하는데 생각나는 게 잠잠. 우리 여기 좀 남자분 계시는데 여성 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 혹시? 한숙한 여인. 잠언 31장? 네. 혹시? 네? 하갈 생각나요. 하갈? 네. 왜요? 흑인 여성. 네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에서도 어떤 비주류에 속하는데도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네, 아 근데 여기 그 계신 남자분들은 이 정도 생각하는데 그 신학 그 하시는 총신의 학생들은 잠잠하라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슬픈지. 야 진짜 이렇게 앞으로 목회할 때 60% 70% 이상이 다 여성일 텐데 이렇게 여성에 대한 이해가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할까? 그게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여성은 다 말을 잘 듣거든. 그러니까 여성은 신경도 안 써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왜 자꾸 순종하라 왜 가르치는 줄 아세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건 남성분들한테 죄송한데 남성이 만약에 이 인류의 역사를 만약에 여성이 지배했다면 좀 더 지금보다는 훨씬 부드러워졌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성들이 되게 착해요. 제가 볼 때 대체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순종도 잘하고. 그래서 교회 가서 제일 많이 듣는 말씀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하라. 네. 근데 사실 순종이 이게 여성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해야 돼요? 다?
때 다 같이 남성이든 여성이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다 똑같은데 그 순종이라는 것이 여성에게만 필요한 것처럼 너무 강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페미니즘,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하나님이 왜 성을 만드셨는가 이거 이따가 이제 하겠는데 페미니즘 되게 중요해요. 네. 이것은 왜 페미니즘과 기독교 신앙이 연결되어야 되냐면 인간은 다 성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서부터 바로 인간은 성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그래서 이런 성적인 존재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인간 전체에 속하는 거예요. 성적인 존재라는 것은 성은 정신이고 몸이고 교제고 인격이에요. 그래서 스탠리 그랜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성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적인 것을 기독교 신앙 안에서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성은 누구로부터 왔죠? 하나님부터 왔는데 왜 이 성을 배제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오신 중에 내가 여성으로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나신 분 있겠어요? 제가 남성으로 태어나야지 그러고 태어나신 분 있어요? 없어요. 이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성으로 남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만드셨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서 얘기했냐는 거죠. 그래서 한번 좀 더 나가보겠는데 일단 기독교의 역사는 가부장의 역사라는 거죠. 신학을 보시면 2000년 사이 기독교에서 누가 성경을 말했고 누가 신앙을 말해왔죠? 거의 다? 다 남성들이 말했죠. 그죠? 초대 교부도 다 남성. 중세 신학자도 다 남성. 종교개혁자들도 다 남성. 근대 현대 교회 저기도 다 남성. 오늘의 목사님도 다 남성. 거의 다.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이 이 신학이라든지 이 신앙은 다 남성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남성이 해석해왔고. 그래서 가부장의 역사가 많아서 특히 교회 문화, 이미지, 어떤 관습, 이런 모든 것들이 거의 남성적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목회. 목회라는 거 하면 이제 우리가 설교, 행정, 정치, 또 뭐예요? 신방, 모든 것들 한번 보세요. 다 남성들이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성에게 교회가 참 불편해요. 왜냐하면 인정을 못 해주죠. 죄송한데 저도 조금 여성 중에서 좀 잘난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여성 중에서 좀 폈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제가 막 노래도 잘했고요. 그 다음에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좀 저항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목사님들이 뭐 얘기하면 그건 아닌데 그러면 막 혼나고 막 이런 적이 많고. 그러니까 남성들이 싫어하는 것들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배웠고 뭐 좀 똑똑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머리 조아리지 않는 저는 좀 제 태생이 저희 아버지가 되게 가부장적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여자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되게 이걸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체감도 없었고 예를 들면은 제가 태어났을 때 제 위에 두 살 위인 오빠가 있었는데 이 오빠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는 딸이니까 제 전맹이지 말고 저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 전맹이라 해서 제가 한 살 때 죽을 뻔했어요. 이럴 정도로 제가 우리 아버지의 그 가부장에 되게 그 피해를 본 그런 케이스인데 이렇게 막 그 아버지한테 치여서 살아왔는데 교회를 와보니 교회에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결국 교회에서 말하는 게 다 여자는 잠잠하라요. 그러니까 저랑 너무 이게 저는 이 안에 이제 이게 저항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이 불만을 다 누구한테 토해냈냐면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하고 많이 싸웠어요. 막 하나님 나 하나님 안 믿고 싶다. 내가 서름 받고 핍박 받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차별 받고 이래고 살았는데 교회에서도 계속 이렇게 참아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을 했으니까 교회 사역도 했잖아요. 사역하고 막 하는데 계속 뭐 저보다도 어린 남자 사역자들이 막 함부로 하고 목사님들이 함부로 하고 막 억울하고 그거를 다 하나님께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는 왜 여성들에게 일만 시킬까? 여성을 좀 행복하게 해주지 왜 않을까? 여성들의 소리를 왜 듣지 않을까? 여성들이 도대체 뭘 원하는지 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왜 여성만 보면 무조건 잡고서 왜 일만 시킬까?
뭐 여러분들 중에는 요 결혼하신지 안 하신지 모르겠지만 결혼한 분들은 뭐 정신없어요. 막 교회에서 뭐 월요일은 뭐 성경 공부, 화요일은 전도 뭐 막 이러면서 교회에서 계속 돌리니까 아이들은 방치하고 막 교회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교회에서 쥐부시키냐면 교회를 열심히 하면 아이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본다. 뭐 이렇게.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놀이터에서 막 있는데 막 아이들끼리 막 욕하고 싸우더래. 그래서 얘야 너네 엄마는 왜 뭐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희 엄마 교회 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은 방치해 놓고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고 아이들도 잘 된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한 거죠. 여성들이 막 교회에 서로 막 다투면서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볼 때 교회는 과연 저는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괜히 불편하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하고 막 나름대로 제가 이제 그래서 이번에도 책을 낸 건데 이제 이것을 알아보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이 그럼 과연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보시면 여기 이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느냐 하는데 제가 이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 10장 26절에 보면 율법사가 나와요.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얘기하면서 너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그러니까 거기 그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돼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거기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문자인데 그때 당시에는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이겠죠.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 문자들을 네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니? 그러니까 이제 문자는 어떻게 읽느냐 하는데 그걸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건 해석이거든요. 어떻게 읽느냐. 그렇죠 여러분. 그냥 문자대로 그대로 읽는 거하고 예수님 어떻게 기록되어 있니? 그리고 넌 그거 어떻게 읽니? 하는 것은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란 게 바로 이거다. 지금까지는 너무 남성 목회자들이 어떻게 읽었냐. 그분들이 읽었던 걸 내가 넙죽넙죽 받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읽어야 돼. 여성이 읽어야 되겠구나. 여성 관점의 해석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신학을 이제 딱 한다 그러니까 우리 시부모님이 원하는 아들은 안 낳고 무슨 신학이냐고 저를 되게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어머님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어머님이 야 너 아브라함 봐라 응? 이삭 봐라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그러니까 이삭 그렇게 부모한테 바로 순종하자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어머니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랄 때 부모는 바치잖아요. 제가 뭐 딴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신학해서 하나님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데 저를 바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이삭을 보면서 너 왜 순종 안 해? 부모한테 순종 안 해? 이런 거고요. 저는 아브라함 보면서 자식이라도 바치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해석이 다른 거예요.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는 사람마다 다 입장이 다른 거야.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성경 뭐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건 뭐 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구난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도 성경 읽으시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요 이런 얘기에 좀 죄송하지만 목사님도 설교 다 받으시지 마세요. 다 아멘 받으시지 마세요. 분별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돼 직접. 우리가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라틴어로 막 그 어려운 걸 막 하니까 막 아무렇게나 설교해도 모르잖아요. 일반 평신도는.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나쁜 일을 막 했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그때 막 인쇄술 발달해서 다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되면서 다 우리 손 안에 들어왔죠. 그럼 만인 제사장술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럼 우리 손에 성경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왜 성경을 해석을 안 하시냐는 거예요. 왜? 근데 이제 교회소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는 읽기만 해라. 그래서 왜 구역보고 할 때 성경 장수만 갖다 딥다 써놓죠? 우리가 이겼네 막. 그래서 성경 뭐 하였어?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려면 성경 읽지도 마세요. 한 장이라도 꼼꼼하게 읽으세요. 제가 오늘 한번 그거를 어떻게 읽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진리를 접근하는 자세는 열린 대화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다른 길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지적 정직성이 있어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열린 대화 자세, 그 다음에 차이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평화를 추구하는 자세. 우리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본질에서는 일치를. 이거 들어보셨어요? 비본질에서는 자유를.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본질이 이제 과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실 때 본질이 뭐냐, 비본질이 뭐냐, 이거를 구분해야 되겠죠. 본질이 뭐에 해당할까요? 성경을 읽을 때. 본질이. 예? 진리, 진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진리예요. 그러면 이 진리는 뭔지 한번 해볼게요. 진리. 그 다음에 비본질은? 비본질이 뭐냐?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나 시대마다도 바뀌고 바뀔 수 있죠. 문화라고 보면 되겠죠. 문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방식에서 어떤 교회는 뭐 사도신경을 하고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 안 하고 어떤 데서 뭐 주기도문 하고 어떤 데서는 뭐 이게 순서가 막 바뀌고 이건 뭐예요? 서로 자유롭죠. 네, 그거에 대해서 아, 야 너네 왜 이렇게 신앙고백 안 해? 너네 이상한 거 아니야? 이단 아니야?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문화예요. 문화. 예배의 형식들은 늘 변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규정을 해볼 때 성경에서 진리와 문화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요거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우리 교회에서 항상 많이 가르쳐주는 거.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뭐라고 돼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교회에서 함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에?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는 교회에서 율법의 이름같이, 율법의 이름같이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여자는 잠잠하라. 그것도 어디서?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자, 고린도전서를요, 그 앞에를 문맥을 보시면 잠잠하라 부류가 세 개가 나와요. 첫 번째가 예언하는 자. 두 번째가 방언하는 자. 세 번째가 여자더라. 잠잠하라 부류예요. 그러니까 여자만 잠잠하는 게 아니라 거기 부류가 예언하는 자 잠잠하라. 차서대로 뭐 예언하되 잠잠하라. 잠잠할 지니라. 그 다음에 방언하는 자들아 뭐 어떻게 하고 잠잠할 지니라. 그리고 여자들아 잠잠할 지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잠하라의 부류가 세 개가 나오는데 지금 오늘날 여기를 다 빼죠. 여기는 말 안 하죠. 왜 말 안 할까요? 성경이 이 당시 때는 성경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이때는 성경이 완성 안 됐잖아요, 1세기 때니까. 이때는 막 계시와 방언을 하면서 막 예배 때 차서대로 하고 누가 계시의 말씀이 임하면 그 사람이 하고 너는 잠 조용해라 뭐 이러면서 질서대로 해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는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완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엔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이 예언과 방언은 아무 효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을 안 하고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아 잠잠하라. 이게 망고불변의 진리다. 이거를 제가 속한 교단은 여자가 잠잠하는 것은 망고불변의 진리래요. 자 이제 진리로 나와요. 망고불변의 진리. 망고불변이면요. 망고 뭐예요? 영혼이. 자 여자가 잠잠하는데 영혼이 잠잠한 게 진리라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발생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잠잠이 뭘 의미하느냐도 물어봐야 돼요. 잠잠이 사실은요. 이때 예언하는 자와 방언하는 자 중에서도 여자들도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예언하는 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방언하는 자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언하고 예언하는 자 중에서도 여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자들이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여성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여성들의 지위가 열등했어요. 그리고 배우지도 못했고 여성들은 예배를 드릴 때도 여성의 뜰이 따로 있어서 남성들만 그 종교와
경제 모든 것들을 다 장악했고 여자들은 늘 부수적인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는 존재했던 여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예언을 하고 막 성령이 임하면 이제 막 어떤 힘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예언을 하고 막 하니까 여성들이 조금 우쭐해진 거죠. 몇 명 여성들이. 그래서 남성들한테 집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너 집에서 남편한테 물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너무 여성들이 이렇게 막 나대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나대니까 사실은 예배라는 게 질서가 좀 필요하잖아요. 어떤 그 지금은 이제 성경 말씀이 기록돼 있지만 그 당시는 그게 아니니까 막 여성들이 절제를 못하고 막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여자들아 좀 잠잠해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잠언서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얘기하면서 뭐든지 적당하게 질서대로 해라. 이게 결론이에요. 뭐든지 적당하게 질서대로 해라.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근데 이건데 그 말씀의 핵심은 그건데 질서예요. 그러니까 질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질서라는 것도 이제 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하여튼 질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적당하게 잘 너네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요것만 잠잠하라만 딱 가져와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날 이 해석은요. 왜 오류냐면 일단 문맥에서도 오류고 오늘날에 우리 21세기가 성평등 시대고 여성의 인권이 날로 부상하는 시대에 여성이 잠잠하라 그러면 저는 왠지 이 잠잠하라를 자꾸 교회에서 강조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탁 스치냐면 일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 일본이 우리를 압제하기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언어 말살이죠. 언어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여성들의 언어를. 그러면서 식민화할 때 쓰는 방식이 이 말살이거든요. 저는 교회가 너무 여성들을 식민화하고 있다. 남성의 식민화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간은요. 가다모에 의하면 인간은 대화적 언어를 가졌다는 건 대화적 존재고 해석적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어를 주셨을 때는 우리가 기도한다. 하나님과 기도한다는 건요. 이거 인격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바로 대화가 되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화적인 존재, 하나님과도 대화하는 여성을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인간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도. 그래서 뭔가 이 해석이 너무 무리한 거예요. 너무 남성.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진리가 과연 뭘까? 어? 진리가 뭘까요? 우리 좀 진리 좀 한번 생각해 보고 갑시다. 네. 교회에서 맨날 진리라고 그러는데 무조건 받을 수 없어요. 네. 진리는 제가 생각하는 진리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모두에게 진리해야 돼. 모두. 그러니까 남성에게만 진리하면 안 되고요. 여성에게도 진리해야 돼요.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참 중요한데 진리는 강요해서는 안 돼요. 자발적이어야 돼요. 제가 인생을 여러분보다는 좀 조금 더 살은 것 같은데 억지로 안 되는 게 두 가지더라고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리고 진리를 깨달을 때. 이게 뭐냐면 죽어라고 뭐 이거 너 믿어 막 옥박질러도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진리는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그 믿음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감동시켜서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은혜라는 그 개념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건데 하여튼 간에 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누가 너 안 믿어? 믿어? 이런다고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진리는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돼요. 자발적으로 내가 깨달아지는 게 진리예요. 강요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진리를 강요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학습시키는 거, 세뇌시키는 건데 그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진리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여성들, 그 마이너리티,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갔냐? 자발적이죠. 눌린 자에게 자유를 막 그 당시에 막 어떤 가부장적이고 어떤 그 종교 권력자들이 막 이렇게 누를 때 주님은 안 그랬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게 역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뒤집기예요. 뒤집기. 그 시대의 모든 것들을 뒤집는.
그러니까 막 여성들하고 죄인들이 막 예수님을 많이 따라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따라간 것은 자발적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리는 영원해야 돼요. 물론 자연적 진리는 이 세상이 끝나면은 그건 없어지는 거겠지만 만국 불변의 진리라고 할 때는 하나님 나라까지도 여전히 진리여야 돼요.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가 만국 불변의 진리다 그러면 이게 될까요? 대입이 될까요? 이게 어디서 걸려요? 일단 자발적이지도 않고 여자에게는 아니고 자발적인 것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리를 어때요 여러분들은요? 그러니까 하도 교회에서 진리 하니까 어느 날 제가 신학은 했지만 그 생각을 못하다가 어느 날 왜 이렇게 그냥 교회가 이렇게 여성을 이렇게 가르칠까 하면서 과연 진리가 뭐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결론을 얻었어요. 제 나름대로 이거는 제가 그냥 진리를 깨닫는 방식에서 제가 이제 한 거고 더 많은 어떤 진리에 대한 규정들이 좀 더 나와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여성의 눈으로 그 성경 읽기 좀 볼까요? 이쪽에 제가 돕는 배필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돕는 배필 하면서 이걸 오해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여자는 남자의 보조, 부수적인 존재로 오해하더라고요. 돕는 존재. 혹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설교? 교회에서는 어떻게 설교하세요? 목사님들이 돕는 배필.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을 저는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 싶어요. 돕다와 배필로. 자, 이 돕다는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신이 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신이 할 때는 하위 개념이 아니라 어때요? 상위 개념이죠. 돕는 사람을 자세히 보시면 능력이 더 많아야 도와요. 그렇죠? 여성이 사실은 능력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상위 개념, 하나님에게 쓰는 그런 상위 개념을 다 가져온다? 그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집에서 남편하고 이렇게 보면요. 어떨 때는 제가 상당한 이 판단력으로 남편을 이렇게 주도할 때가 있고 또 반대로 남편이 제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딱 얘기할 때 오, 맞아, 맞아 하면서 남편이 오히려 저보다 더 탁월한 판단력을 가질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서로서로 상호 보완이에요, 보완.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돕다를 부수적인 것으로 가져오는 그 자체는 사실 남성들이 너무 여성들을 누르기 위해서 얘기한 거지 사실 돕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분으로 이해한다 할 것 같으면 돕는 존재를 하위 개념으로만 취하면 안 된다는 거. 응? 그 다음에 배필인데요. 이 배필이 영어로 하면은 이렇게 나오더라고. Helper suitable. 그러니까 딱 맞는 뭐라 그럴까 도움을 주는 사람이죠. 자기한테 도움을 주긴 주는데 딱 맞아 아주. 저는 그 창세기 2장을 딱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요. 그 하나님께서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해서 1장에 27절인가 나온가요? 창세기 몇 절이죠? 1장 27인가 26절인가? 27절 나오는데 거기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가 있잖아요. 그게 남자와 여자 영어로 male, female인데 요때 히브리어랑 그 다음에 2장에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를 할 때랑은 달라. 이때 man, woman이에요. 그래서 영어가 히브리어가 달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제일 처음 창조를 다할 때는 동물들은 다 암수를 이미 다 만드셨어요. 동물들은. 그런데 사람은 아담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아담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뭘 하게 하시죠? 아담 뭐고? 이름 짓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름을 짓는데 아담이 이름을 짓려면 그 동물들을 찬찬히 살펴봐야 되겠죠. 살펴보면 뭘 사용하냐면 머리를 사용하고 이성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을 사용하면서 저거는 이름이 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자유의지도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너 이거 마음껏 사용해. 그리고 아담을 이끌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였냐면 이름 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 동물들 이름 볼 때 암수가 다 있잖아요. 둘이서 너무 잘 맞죠? 어?
그 동물도 각각이 보니까 둘이 암수가 있긴 있는데 둘이 좀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는데 뭔가 잘 맞는 그거를 아담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오시기 전에 만드시기 전에 이미 아담 안에 결핍을 느끼게 하셨고 아, 나 혼자는 안, 힘들구나. 저렇게 동물처럼 둘이 뭔가 같은데도 다르고 잘 맞는 짝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갈망을 하게 만드신 거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아담에게 배려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에게 어떤 결핍과 갈망을 갖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과 저는 성경을 좀 찬찬히 읽으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압적이고 강요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려. 인간을 되게 배려하셔요. 그래서 아담 스스로가 만약에 그냥 그런 어떤 현장학습이 없이 하와를 만들어서 그냥 딱 갖다 주는 그런 야 갖다 하와다 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 스스로가 나도 좀 짝 맞는 짝 좀 있었으면 좋겠네 라고 그 동물들을 보면서 갈망하고 결핍을 느끼게 하셨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도록. 그런데 그때 이제 아담을 딱 재웠을 때 잠들게 하셨다는데 잠든다는 건 거의 죽인 거거든요. 그때는 아담이 하나도 아무것도 사용 안 해요. 죽었으니까. 죽은 상태로 있을 때 갈비뼈를 뺐잖아요. 그 갈비뼈를 뺄 때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님이 아담도 만드신 하나님이 하와도 따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 하나님은 다 만들어요. 그런데 왜 그 갈비뼈를 왜 아담에게서 빼갖고 오늘날 2000년 동안 맨날 갈비뼈에서 나왔네 뭐 너 종속해네 이런 얘기 듣게 왜 하시지? 라고 제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이 최초의 중매장이잖아요. 딱 데려왔는데 아담이 뭐라고 탄성을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아담이 탄성을 지르는데 성하고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내 뼈잖아요. 뭐예요?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내 뼈네? 내 뼈로 만들었네? 하나님께서 그걸 배려하신 거예요. 아담이 딱 봤을 때 저는 저거는 내 갈비뼈에서 나왔으니까 나한테 종속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뿅 가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뼈에서 나왔으니까 친밀하게 느끼고 또 한 가지 더 나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까지도 어떻게 보면 연동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용하라. 사랑하라. 이게 느껴지지 않아? 저는 그 말씀을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배려하셨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왜 성경에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는 거기에 그 창세기 2장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해 우리가 이웃을? 근데 다 솔직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걸 보면 다 우리는 이웃이 내 몸이야 다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만드신 이유 그리고 사랑, 친밀감 이런 것들이 이 성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남자 여자를 만나서 남자 여자 질서 무조건 여자는 잠잠해야 돼 남자한테 복종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적어도 이렇게 하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저는 조금 왜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믿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실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창세기 2장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만 있어봐. 좀 쉬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양이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이거? 네? 그냥 해요? 그 다음에 저는 모세를 출애굽기를 보면서 또 깜짝 놀란 게 한 가지 요거는 꼭 해야 돼요. 제가 창세기 2장 24절을 보는데 2장 24절 혹시 누구 지금 성경 갖고 계세요? 성경? 성경 2장이 24절이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남자가 뭐예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는데 거기서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났는데 저 거기다 읽고 깜짝 놀랐잖아요. 또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담한테. 그렇죠? 아담은 최초의 사람인데 그거는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나라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후대에 썼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응? 그래서 그게 뭐냐면 부모를 왜 떠나느냐? 아내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는 결혼식에 목사님들의 설교할 때 저 제일 싫어할 때가 언제냐면 결혼식 줄에서 목사님이 뭐 여자들 순종하시고 부모님한테 효도하시고 저 그런 설교 되게 싫어해요. 왜냐? 결혼식은요, 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처럼 부모를 떠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가 안 돼요. 고부간의 갈등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남자가 안 떠나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요, 왜 근데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느냐? 남자들이 자기네가 불리하니까 안 하는 거죠. 사실은 성경은 이미 남자보로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랑과 하나됨에 있어서 책임은 누가 더 진다? 사실은 남자가 더 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교회에서 많이 가르쳐 주시죠.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복종해라 이러는데 사실 그 머리됨은요, 권리가 아니에요. 책임이지. 예수님의 머리됨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 어떤 방식으로 머리 되셨어요? 자신을 내어주심의 방식으로 머리가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남성들이 가져올 때는 똑같이 가져와야 돼요. 머리됨을. 그 머리됨을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위아래로 가져오면 이거는 주님과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해석할 때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자기를 내어주셔서 희생하시면서 그의 머리 대신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거기에다가 뭐가 생략된 거냐면 아내가 비록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너는 아내를 사랑해라 해요. 이거는 사랑하는 게 더,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게 더 힘들어요? 아니면 복종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그런 말씀을 할 때는요, 혁명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자들 다 열등적인 존재고 사회적으로 부수적인 존재고 아무런 권리가 없는 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야 너 남편들아 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 주신 같이 사랑해라. 이거는요 혁명적인 얘기예요. 그 당시에 비춰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시대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오늘날에 그대로 그걸 가져와가지고 21세기에도 여전히 뭐 남편들한테 순종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넌센스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볼 때 저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모세를 살리는 게 누구냐면 여성들이야 다. 그거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 때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헤롯왕한테 뭐라 그러죠? 유대인으로 나신 왕이 누구냐 막 이러니까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시기해갖고 두 살 밑으로 다 죽여버려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비슷비슷해요. 그때 당시는 애굽에 종살이 했고 이때는 로마의 식민이었죠. 그리고 모세 나올 때 무슨 일이 발생하죠? 바로 왕이 그날 그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서 막 이스라엘을 학대하면서 막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이스라엘 백성이 막 번성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이 볼 때는 이렇게 번성하다가 이것들이 나를 치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명령을 내리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낳자마자 죽여라 그런다고요. 그 명령을 내리는데 히브리 산파 누구? 시브라와 히브리 산파가 죽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따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바로의 명을 어겨서 애들을 살려. 요때 살아나요 모세가. 사실은요 모세보다 3살 위인 아론이 있는데 아론 때는 아마 하나님께서 그냥 아론은 그냥 태어나게 태평시대 그 태어나게 했고 모세가 태어날 때 죽이라 명령이 나오는데 여기 예수님 때랑 똑같아요. 죽이라. 그런데 이때 누가 살리냐? 히브리 산파가 살려.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미안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라 하고 싶지도 않은데 하여튼 막 권력하고 이 보이는 권력 여기가 우리가 이렇게 쉽게 그쵸 누구든지 거부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히브리 산파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애굽 왕 바로의 명을 어긴다는 거 자기 목숨을 내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리죠. 이때 모세가 사는데 왕이 애굽 왕이 그러잖아요. 너 왜 살렸어?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지혜롭게 아 내가 이렇게 갔더니 히브리 여자들이 건장하니까. 가짜마다 애가 나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더라 뭐 이러면서 이 사이에 모세가 살아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요게벳 누구죠? 요게벳이 누구예요? 모세 엄마. 모세가 딱 태어났는데 보니까
모세가 준수함, 모세의 준수함을 받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준수함이라는 게 토부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여성의 믿음적 직관이에요. 이게 뭐냐? 우리 엄마가 그냥, 우리 아기가 나오면 다내 자식 이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모세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적 직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개월을 키우는데, 여러분, 아기 혹시 키워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아기가, 얘네들은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마냥 울잖아요. 울면 이게 죽이는 거거든요. 소리가, 울음소리가 나면. 이 3개월을 또 키운다는 건요, 목숨을 또 내놓는 거예요, 이게. 요게벳이. 엄마가 키워요. 살려요. 그런데, 그때 바로가 뭐라고 다시 명을 다시 바꾸냐면, 나일강에다 버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버려라, 이제. 그래서 버리라 그러니까 할수 없이 3개월 키우다가 나일강에다가 뭐죠? 역청 칠해가지고, 나일강에다 띄우죠. 거기 누가 따라가죠? 미리암, 누나가 따라가죠. 미리암이 멀리서 이렇게 따라가는 걸 보고 있어요. 자, 따라갔는데 누가 나타나요? 바로 공주가 나타나죠. 바로 공주가 보는데 여러분, 바로 공주가 사실은 그 남자아이를 죽여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아버지잖아요, 자기 아버지. 그런데도 그 아이가 이제 모세가 또 울어. 막 우니까 어떻게 여기냐? 거기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겨.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불쌍히 여겨. 근데 히브리인의 아이인 줄 알면서도 불쌍히 여겨. 그 말씀이 여러분 이제 나중에 가서 보시면 나오는데, 히브리 아이인 줄 알면서도 불쌍히 여겨 걔를, 모세를 건져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거 죽이라고 명 내렸는데도 히브리 아이인 건 어떻게 하냐면, 이게 강보, 아기를 싸는 강보가 히브리인인 걸 알잖아요. 우리 왜 모세 십계 영화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싼 거. 그러니까 아는데도 불쌍히 여겨서 살리고, 그때 마침 또 미리암이 누구를 소개시켜줘요? 엄마 요게벳을 다시 소개시켜주죠. 그래서 엄마가 데리고 다시 키워요, 유모로.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엄마에게로 와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는 프로젝트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거나 무슨 계시를 주거나 이런 방법을 하나도 안 쓰시고, 모두 그 당시에는 남성들은 아무것도 안 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여성들이 다 목숨을 내걸고 이 모세를 살리는데, 여기서 한 커트만 다 빠져도요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바톤 터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있죠. 다시 엄마에게로 돌아가는, 이렇게 다시 맡겨지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요, 왜 모세가 슬로브한 딸들이 우리도 상속권 주세요 막 이러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도 모세도 남성일 텐데도 그 당시에 상속은 다 남성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도 우리한테 상속권 주세요 막 하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걸, 야, 어디서 여자가 땅 달라고 이러지 않고, 왜? 그거를 누구한테 가져가요? 하나님께 가져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걔네들 말이 맞아. 오라. 걔네들이 말이 의로워. 너 반드시 걔네들한테 땅을 분배해줘. 상속법이 바뀌어요. 저는 그런 거 보고, 또한 가지는 왜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인류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왜 모세가 이렇게, 저는 모세의 리더십이 어떤 이스라엘을 막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런 어떤 위대한 지도자 모세 이런 것으로 저는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모세의 그 열린 리더십. 그러니까 자기도 남성인데도 그 딸들의, 슬로브 딸들이 그런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을 빡 거절하지 않고, 자기의 하나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크신, 그러니까 여성의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까지 드러낼 수 있는 그 권위. 사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볼수 있는 정도의 신적인 거니까 막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가까이 못 봤어요. 사람들이 모세가 뭘 쓰고 있었어요? 수건. 왜? 막 빛이 나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사람이니까 막,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오면 막 빛이 이거 레이저가 막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을 썼다고, 그 말씀이 우리 저기,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세일지라도 슬로브와 딸들이 요구하니까 거절 안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그래서 저는 모세가 왜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할까? 제가 보니까 모세가 여성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장성할 때도 장성에서도 여성들이 둘러싸였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이 어떤 돌봄, 믿음의 직관, 여성들의 어떤 그 직관이라는 게 뭐냐면요, 보통 남성들이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막 객관적이잖아요. 근데 이 여성들은 좀 그런 게 보다도
이렇게 직관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간접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렇게 사물을 그냥 팍팍 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여성들이 좀 더 많다는 거예요, 직관이. 근데 이런 것들이 믿음 안에서도 여성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측은지심, 불쌍히 여김. 여성들의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 어려운 시대에 살렸다는 거. 여성들이 훨씬 독립적으로 주도적으로 나타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어떤 섭리를 느낄 때 어떤 막 명령이 하나님이 나오고 막 계시가 나오고 막 이래서 넌 이렇게 해라. 모세는 그렇게 하죠. 너는 뭐 날강에 가서 뭐 지팡이를 던져라.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이 나서 남자들은 주로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여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쓰냐? 이미 여성 안에 있는 어떤 이런 직관들, 믿음의 직관들, 측은지심, 공감 능력, 돌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충분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는.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도 남성 제자들, 그렇게 따라다녔던 남성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어때요? 여성들은 울면서, 어떻게 해요? 예, 공감하고 연민, 이런 것들 속에 하나님이 십자가의 증인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제가 여성의 눈으로 자꾸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뭐든지 명령하고 계시가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쪽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 이것만 하고 잠깐 쉬겠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하니까 창녀 뭐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알아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일곱 귀신이 왜 들었을까요? 왜 들렸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창녀인가요? 혹시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 설교할 때 창녀다고 설교하셨던 거 들으셨던 분 손들어 보세요. 안 그래요? 여기는 그래도 좋은 교회 다니나 보네. 그러니까 남편이 다섯 명인 것은, 그 당시 사마리아 여인도 남편이 다섯 명인 것은 그 당시 여성들은 이용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성들에게 이용권이 있어서 남성들이 데리고 살다가 싫으면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한테 버림받으면 또 딴 남자한테 살다가 또 딴 남자한테 버림받고 계속 이랬던 건데, 이런 여자가 무슨 창녀예요. 그 시대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설교를 하실 때 최소한 시대가, 그 시대가 여성들에게 얼마나, 그러니까 오죽하면 유대에서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하고,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하고, 내가 미개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랍비가, 어떤 랍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다음 그렇처럼 시대의 여성성을 되게 비하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같이 그 당시에 증인도 못 되고, 일곱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제 생각은 그래요. 요즘에는 귀신 들었던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요즘엔 좀 정신분열이 많고, 예수님 당시 때는 아마 귀신 들렸다는 것과 정신분열이 뭐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증세들이. 그런데 아마 시대가 그만큼 어렵지 않았을까, 여성들에게. 응? 일곱 귀신이 들릴 정도로 너무 비참했고, 남성들한테 짓밟혔고, 그렇다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이런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막달라 마리아한테 나타나셔서, 너 제자들한테,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메시아 사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신적인 권위를 준 제자들한테는 안 나타나고, 어때요? 막달라 마리아, 그 당시에 저 증인도 안 되는 여성 중에서도 가장 비천하고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면 대책이 없어요. 왜냐? 그 시대가 알아주지도 않을 것이며, 제자들 역시, 남성 제자들 역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얘기 듣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복음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첫 열매죠.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에녹도 죽음을 안 보고 승천했잖아요. 엘리야도 죽음을 안 보고 승천했고,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는데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고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인류의 최초의 부활의 첫 열매란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우리 기독교에서 이 절정인 이 부활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 같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배타당하고 무시당하는 여자에게서 부활의 소식을 증거할 때 그게 제대로 되겠냐고요. 그런데도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까? 저는 이것이 되게 궁금했어요. 혹시 궁금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 왜요? 마음이 통했다? 그거 갖고는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너무 커요. 마음이 통한 거 하나 갖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너는 가서 누구한테
전하라고 그래요. 제자들한테 전하라고. 그러니까 제자를 신적인 권위를 세운 제자들한테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를 더 증인으로 전달자로 사용하시니까 이건 엄청난 거예요. 오늘날에 말하면 여성들은 뭐 기저귀 차고 강단에 올라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왜? 예수님이 시켰잖아요. 세웠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누가 뭐래요? 예수님이 너는 가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유를 그거를 아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에서 여성들을 이렇게 증인으로 사용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만 하고 잠깐 쉴게요. 네. 부활했다고 해도 믿을 수 있나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믿지 못했어요. 막 그때 예수님 만나서 막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빨리 얘기하고 쉴까요? 네. 십자가의 증인이 안 된 자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울 수 없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분명히 예수님도 열두 제자를 당신의 메시아 사역에서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증인이 안 된 그 열두 명, 아무도 안 된 열두 명을 찾아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삼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봤을 때는 여자고 남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제 해석이. 이거는 제가 아까 이제 어디 모임 갔다 왔더니 제 책을 어떤 목사님이 읽고 나서 책에 있어요. 제 책에. 근데 읽고 나서 너무너무 이게 통찰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칭찬해 주시더라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고.